안녕하세요. 2024년 3월 8일 금요일입니다. 아, 오늘 잠시 쪽파를 뽑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복분자 오늘 모종 채취하다가 오늘 그 대학교 때 모임, 동아리 모임, 그래서 한 40년 거의 돼갑니다. 제가 84학번이니까요. 그 동아리 모임을 충주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쪽파 붙인 게 꾸물까 싶어서 뽑아봅니다. 이렇게 이제 심을 때 쪽파를 두 쪽을 심었거든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. 두 쪽 심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됩니다. 쪽파는 뭐 부추라든지 쪽파 이런 것은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. 분열, 삼동파도 분열이 되죠. 예,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씩 분리하면요, 하여튼 대략 한 10개 되겠네요. 이것도 지금 한 뿌리 뽑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도 역시나 분열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. 꽉 차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무더기 무더기가 보기 좀 짧아 보여도 이렇게 지하부, 지상부하고 지하부 이렇게 인경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훨씬 한 뼘이 넘습니다. 제 뼘이 좀 큰 편인데 그러면 2cm가 넘거든요. 그럼 이 부침개로 아주 참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겨울을 나고 이렇게 봄에 싹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그 쪽파 그리고 부추 이런 것은 진짜 건강식이잖아요. 오늘 이렇게 잠시 제가 쪽파 뽑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이제 요 제 텃밭에 양파라든지 마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 그 양파의 녹임병 방제 요 부분은 이번 주말쯤 별도로 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람이 대단히 셉니다. 거의 뭐 태풍급 지금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. 아마 지금 휴대폰에 지금 바람 소리가 좀 많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좀 잡음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요 부분 좀 이해 바라고요. 오늘 제가 이렇게 쪽파, 특히 쪽파는 이게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좋답니다. 이게 몸에 이제 황이라든지 뭐 필소 영양소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요. 특히 이제 겨울을 난 이 봄철 쪽파 참 건강에 좋은 거니까요. 좀 그 시중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많이 드시고 건강한 그런 봄날 드시기 바랍니다. 또 봄에는 또 누가 뭐래도 또 미나리가 좋죠. 예전에도 그런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. 봄미나리 살찐 맛을 님에게 드리고 저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. 작자 미상의 그런 시조인데요. 이런 봄날에는 그런 미나리하고 이런 쪽파 부침개 그리고 또 미나리하고 먹는 그런 삼겹살 참 맛있죠. 예, 이렇게 하여튼 행복한 이제 내일 토요일인데요.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분위기 돼도 이렇게 많이 됐나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분열된 거를 제가 이렇게 다 하나씩 뗍니다. 떼가지고 바로 따듬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봉지 담아가지고 이제 충주, 우리 선배가, 2년 선배가 운영하는 농장, 농장에서 오늘 그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농장에서 혹시 보여드릴 게 있으면 그때 별도로 제가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